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헌국회를 시작하는 신앙에 이와 같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his country in 1948, when we first started the assembly, we started using all the process with such a prayer.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국을 하게 된 것은 조심해서 가세요. 아니 화를 내요 어른들한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수 있겠습니까? 잘생겼어. 이것은 잠시만요. 사람 올라와야 돼요. 잠시만. 때문이라고 연설했어. 나와주세요. 잠깐만. Because he is the one. 아니, 그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보수들은 그럼 안 돼요. 보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건국할 때 건너서 넘어지는데 저는 기도부터 아니 저도 한번 올라 저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아. Suggesting that I know that we have a lot of different people from the different regions, but let's start the founding of the country with a prayer thanking to God. 그때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기도로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Just be there.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북한에서 수고하십니다. 정동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ust be there.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문재인 보내주세요. 문재인 조국 한 번에 보내주세요. 바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대회까지도 도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과 6.25와 세월운동과 민주화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이고, 안 갈래. 아유, 어마어마해. With the prayer for God who has helped us out in the whole process of the founding of this nation,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of this country, and thank you for.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문재인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조국이랑 문재인 한 큐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조국이랑 문재인 한 큐에 보내주세요 저스트 비레 완벽하게 보내주세요 완벽하게 나는 성령을 조국이하고 문재인 세트로 보내주세요 조국이하고 문재인 세트로 보내주세요 예 할렐루야 조국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예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문재인 조국이 김정은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예, 한 큐에 보내, 한 큐에 보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예, 중국 꺼져라. 예, 맞습니다. 차이나웃. 예, 차이나웃. 예. 반중 친미. 예, 할렐루야. 문재인 조국이 시진핑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빨갱이는 불문하고 체포. 예, 대한민국에 빨갱이 몇 명 있죠? 250 내지 300만. 아니, 500만 명 있어요. 뭐 시각에 따라서. 내가 알아봤는데 500만 명 있어요. 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아멘. 관세음보살. 살람 알레이쿰.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문재인이 보내주세요. 조국이도 보내주세요. 함께. 조국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재인이 조국이 종석이 보내주세요. 한 큐에 날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알면서 그냥 한글라니까 한글을 아니, 몰라. 장수도 좁아 죽겠는데 일부러 설치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놈 새끼들 이거. 예. 자식은 맞아. 태극 끼던 놈 있냐고 이거. 다 좌파 새끼들 이거. 이 빨갱이 새끼들 이거. 빨리 철수해. 맨날. 철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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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 의외한 대잖아 이거. 아니 빨갱이 새끼들이야. 네, 아름다운 우리 한글. 예, 보세요. 아름다운 한글. 예. 아우 아름다운 한글. 박원순이 시킨 거라니까 이거. 예, 박원순. 예. 그 서울시는 내 거다. 이거지 박원순이가. 박원순 새끼야 이거. 박원순이 안 되냐고 이게. 예, 박원순 한 마디. 장소가 좁은데. 박원순에게 한 마디 해서 한 마디. 야, 박원순. 지금 장소가 좁은데 여기다가 이거 설치하면 되겠어? 제가 말할게요. 어? 왜냐면요. 저기요. 왜냐면 공항철도 9호선도 없앴고요. 화장실도 주지도 않고요. 저들이 화장실을 20개를 넣어줬고 증편했어요. 철도도. 우리도 제주도에서 왔는데 완전 철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9호선을. 철도를 그냥 뭐 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보수들을 싸서 말려라 이거네. 네, 그리고 박원순 좀 잘해봐. 좀 박원순 좀 잘해봐. 아니 이거 뭔 이거 다 세금이야. 세금 다 세금. 이게 뭐냐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예, 한글 멋있는 한글은요? 예 멋있는 한글 여기다 멋있는 한글 멋있는 한글 예 멋있는 한글 예 아주 이 노란색 보면 구역질 나. 구역질 노란색 보면 구역질 나. 아주 이 시판이야 개족도. 예 멋있는 한글. 예 문재인 좀 잘해봐. 잘해봐 좀 문재인. 예 어우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멋있는 한글날 한글 예 멋
속삭이게 딱 끌어내자 문재인 퇴진 국민들. 야, 그러니까 서울시는 내 거다 이거지. 박원순이가 뭐냐, 서울시는 내 거다, 꼼짝 마라, 꺼져라 이거지. 뭐 박원순이가 하는 말이 보수들은 꺼져라, 서울시는 내 거다 이거 아니야. 전세네 쓰이다. 이게 다 뭐냐, 우리 세금, 우리 세금. 어? 이건 다 내 거다. 이거 아름다운 한글, 우리 한글, 우리 한글, 조국 감옥, 한글 멋있네. 한글 쩌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내 거다 이거지 뭐. 박원순 거. 이게 다 세금이야, 세금. 야, 이 문바들아, 이게 다 세금이라고, 문바 새끼들아, 이 또라이들아, 이게 다 세금이야, 이거 다. 우리 돈이 돈 같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문바 새끼들, 또라이들, 아유. 예, 네. 문바 탈출 지능선. 야. 야, 멋있다. 우리 아름다운 한글. 에, 아유, 세상을 열어라. 뭘 열어? 지옥행인데 지금. 에휴, 또라이들. 에휴, 에이, 또라이 새끼들. 에휴, 무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예, 저 하느님, 오늘 예수님, 오늘 조국이 문재인이 한 큐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관세음보살. 예. 이게 오늘 이게 뭐 한글 축제 쇼 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 세금. 한글 축제 쇼. 박원순의 헛발질 한글 세월 쇼 개지랄병. 예. 예, 이겼습니다. 와, 만세. 할렐루야. 저스피레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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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은 박원순 거가 아닙니다. 우리들 거지 여러분. 다시 뺏어와야 된다 여러분. 예. 어, 와, 뺏어왔다 아저씨가. 예. 와, 멋있다 아저씨.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 예. 자, 저 한번 올랐다고 내려면 안 될까요? 이거 한번 저 잠깐 비워주실래요? 한번 올랐다. 전 찍어주세요. 저 한 번만 찍어주세요. 와, 잘한다.